도발이야. 등이 남아. 이상한데 가네. 라그. 넌 또 찾나? 라그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. 급이 하나 더 쓸 걸. 남고. 세자리. 너 설마 육강경 못 세자리라고. 노랍 해봤자 이럴 얼마나 없어. 광권 수영이랑 광풍은 같이 쓸만하니까 쓰고. 이렇겠지. 유물이 어떻게 3피기가 나오냐. 공격카드 아, 강화하고 싶은데. 덕반의 유세도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. 25 HSB 7타에 사원이 25개 얼굴도 간단히 먹었습니다. 자리 정도는 있겠지. 후동으로 다 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라그 내 코까지 나. 내 코 안 쓰는 게 더 이길 것 같긴 한데. 그겠네. 되게 좀 어렵네.
와, 저도 스네코 쓸만하지만. 그래도 저걸 강화네. 영채화 있으면 좋을란가. 이런 10개월 브링맨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소의 스네코네. 이게 보면 또 별 문제 없단 말이야. 라그 같은 게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너무 약해. 알약스네코. 단점이 있긴 한데. 되는 게 없네. 보고.
제발. 모르겠네. 엥마가 제일 나을란다. 도저히 고를 수 없는 애들만 나왔는데. 알약 단식은 되는데 스네코를 날려먹어야 되는데 혼란이 엎어지는데. 혼란을 빨리 없앨 수 있으면 어차피 이대로만 꽁으로 보는 거니까 괜찮긴 한데. 딱돈
라그랑 볼차 코스트만 중요할 것 같은데. 아직 락으로 이런 종교 찾아졌는데 스네코가 정신줄 놓으면 큰일나겠네. 그대로 그리고 붙으면 알만한 병원 들어갈 수 있었나? 에너지 포션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좋은 각을 한번 봐주고 천시대 형상 이런 거 안 되네. 아와 다 썼다.
딱댐 교훈. 딱댐 딱코 교훈. 낙의 코, 경각 삼코, 돌차 삼코. 돌개군. 한번 맞자. 버퍼색도 1댐 막았네. 이번엔 무회 3포. 어! 파워카드 없네. 1순대. 에임 테스트. 아, 아니네. 그냥 세네. 무에는 두 개 둘만 한데. 요렇게 떠주면 스네코 활약 개꿀각인데. 단단 씩씩. 단단 해지기. 밥을 안 먹는 와차. 메스는 단식 하나 더 줘. 알아버리게. 와, 알파. 알파 사기다.
단식, 단식. 수변에 16방어씩 받네. 이게 게임이지. 수비특 수비임. 달팽이 반피 바로 까버리죠. 나코스 왜 다 입고 그러시느냐. 나 알약 안 먹어. 코스 다시 줘. 안 돼! 비욘케 그저 쓰던데. 희망은 무외뿐이야. 암사가 좀 일어났지만 백밸류가 괜찮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네. 집에 사세. 집에 사색은 괜찮은데 사색을 강화할 시간이 없네. 사색 강화할 수 있으면 집에 사색하면 덱밸류 나올텐데 사색이 지금 교훈으로 하면 2분의 1인데 심장에서 교훈으로 강화하면 되겠다. 그래서 심장 밖에서 쓰면 되지. 굳이 지울 거 없는데 익혀봐야 교훈 정도. 제거보다 가방이나 얼눈이나 사색 집에 사고 실력으로 사색 강화할까?
두 배 차인데 사실 강화 되고 안 되고. 어렵다. 이거 그냥 바로 갈자. 바로 약 먹고. 약 먹는 게 오히려 안전빵이지 지금. 아이, 다 어디 갔어? 아, 진짜. 어디 갔네, 진짜. 알약을 좀 밀어야겠다. 한 장 더 비웠어요, 그냥. 집에 강화 어림도 없지. 뭐야? 내 알약 어디 갔어? 개반대. 아이. 내려내 축복 되긴 떴네. 허트로 절망적인데. 아, 에너지 왜 이래. 다음에 3단 디버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파워 키를 가져와야 돼.
네가 뭐 1시간 썼다. 잡을 만도 한데 아무도 쌓이는 거 즐기는 문화 3 코스도 즐기는 잡았네.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잡았는데 단식이 두 개니까 그냥 찍어 누르네.